김동욱이 쫓아가는 과정에서 오인규가 먼저 따냈습니다. 조 선수 사이. 네. 이종현 선수의 드리블이 살짝 길었던 점을 놓치지 않았네요. 네. 서영진의 전진 패스도 여의치 않았습니다. 방금도 이성윤 선수가 패스를 그냥 툭 우리 편에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성 들여서 네. 공 들여서 자, 박상진 쫓아가고 있습니다. 서종현 처리 위험합니다. 걸렸고요. 슛골! 이종현의 마무리! 들어갔네요. 이종현 이번 대회 여섯 번째 골을 장렬합니다. 득점왕 포인트상 거의 지금 구분홍선을 넘어버렸죠. 예약인데요. 네. 여기 아 여기서 이 퍽 처리가 박상진 선수가 압박이 정말 좋았어요. 그래서 박민규 선수와 어떤 경합 상황에서 서종현 선수의 이런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. 서종현 선수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왔는데 네. 이게 아무래도 퍽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좀 스스로 많이 지금 실망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대명 선수들이 잘한 겁니다.